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2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루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아침 암호화폐 시장 혼조권에서 시작을 합니다. 붉은빛 그리고 초록빛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코인 360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일단은 1위부터 10위까지의 암호화폐 중에서 내리는 종목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스텔라만이 소폭 내림세 보이고 있는 아침이고요. 상승폭이 또 그렇다고 크지는 않습니다. 7위의 바이낸스 코인만 9%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위권 내에서는요. 그리고 12위로 넘어가 보시면 비트코인 SV가 오늘 아주 큰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데 이 이슈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100위권 내에 오르는 코인들이 더 많은 가운데 조정받는 코인들도 간간이 눈에 띄는 아침입니다. 거래소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의 거래량인데요. 자, 바이낸스가 17% 거래량 늘리면서 1위에 올라와 있고요. 네고시에르 코인이 9000% 넘게 거래량 갑자기 급증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비트코인 거래에서 왔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카이버 네트워크에서도 오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포엣 코인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프토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순위를 어디까지 올려놨을까요? 업비트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네, 21위까지 일단 머물고 있습니다. 35% 거래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 가장 거래량 많은 것은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자, 빗썸에서의 거래 동향 살펴보시면요. 일단 빗썸 비트코인 가격은 1% 빠지고 있고요. 이더리움 오르고 있습니다. 리플은 내림세 기록하고 있네요. 오늘 비트코인 SV 빗썸에서도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 알트코인들의 분위기 좋습니다. 비트코인 골드부터 스팀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0.79% 하락 중이고요. 비트코인 SV 거래대금 제일 많고 51% 급등,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으로 거래량 많은데요. 0.28% 오르고 있습니다. 기프토 역시 24%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골드나 진리카, 엔진코인, 콘텐츠 프로토콜 도인 일제히 알트코인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아침이네요. 자, 오늘장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금액은 좀 혼조권에서 각자의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더리움 가격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 네, 2% 정도 코인 360 기준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몇 주 동안 비트코인이 상승한 것이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증명이 됐고 이더리움을 포함한 많은 주요 암호화폐들이 최저가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시작하는 뉴스비티씨의 기사입니다. 자, 이 상승 모멘텀 속에서 가까운 미래에 이더리움이 $300까지 상승폭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2018년 최저치 $90 아래에서 보시면 2018년에 네, 가격이 $84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이 이하에서 또 90일 최저치인 $130에서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이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골든크로스인데요. 트위터에서 이더다무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한 유저가 이더리움의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남겼습니다. 다만 이것이 가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며칠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네요. 이 상승 모멘텀이 이더리움을 어디까지 향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일단 $270를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추측을 내놨고요. 트위터에 또 다른 분석가는 지지선을 $249로 잡고 $269까지 단기 상향 목표치를 잡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이 상승 곡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비트코인의 상승이나 비트코인의 적어도 횡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네, 덧붙이기도 했네요.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 $260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카메론 윙클보스의 이야기부터 듣고 다음에 트위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윙클보스, 앞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상승 여력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일단 요 기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5월 20일자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곧 0이 될 것이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8,000달러까지 올라온 이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이 0이 될 것이라고 보는 비관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카메론 윙클보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미래의 돈, future of money, 미래의 돈에 투자하는 것에 머뭇거리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의 돈이 지금 당신 눈앞에서 막 건설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미쳤다라는 그런 의견을 남긴 건데요. 자, 이렇게 사실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투자가 옳다 그르다 설전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윙클보스 말고도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더 있습니다. 미국의 비교 웹사이트 파인더가 10개 헤지펀드, 아리카와 비트블 캐피털 임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금요일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8,000달러 수준에서 비트코인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9,659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세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의문이 들 텐데요. 알렉스 마신스키는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투자 수단은 비트코인 뿐이다 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마크 피멘탈이라는 사람도 암호화폐 트레이딩 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데 암호화폐가 뉴스거리가 되고 주목을 받고 있고 여기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사고 팔기를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2만 달러를 올해 안에 테스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밀스라는 사람은 홀푸드나 아마존 계열 소매상들, 노드스트롬, 백화점 등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채택하는 업체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꼽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것이 기프토인데요. 기프토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서만 봐도요, 22%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프토에 대한 이슈를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뭐 최근에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소식이 5월 8일에 업데이트된 공식 채널의 뉴스인데 뉴 다이아몬드라는 거를 여러 나라에서, 8개 나라에서 쓸 수 있게 됐다. 더 많은 메인스트림 유저들이 이제 기프토를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보도자료 나왔고요. 기프토 팀이 성공적으로 바이낸스 체인에서 GTO 토큰의 테스트 발행을 성공했다라는 뉴스 있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리워드들을 좀 여러 개 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곧 발표가 된다라는 그런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기프토 공식 미디엄에 들어가 봤더니요. 기프토 지갑에 유토큰을 사용해서 기프토를 성공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라는 뉴스가 5월 12일자로 나왔습니다. 자, 기프토는 엄라이브라는 이 보고 계시는 이 약간 1인 방송 비슷한 채널이에요. 아프리카 TV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은데 여기에 후원하는 그 수단으로 기프토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원래 사용되고 있는 이 유 다이아몬드라는 것과 기프토를 교환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오늘장에서 최근에 미디엄을 보시면 8개 나라까지 지금 확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기대감이 반영돼서 오르는 듯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슈가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프토 짧게 소개해드렸고요. 또 오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트코인 SV잖아요. 자, 비트코인 SV가 현재 50%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뭐 거래소들 해서 지금 코인데스크에서는 200% 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은 자칭 비트코인 창조자 크레이그 라이트 때문입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미국 특허청에 비트코인 원본 코드 그리고 사토시 백서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 등록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등록을 한 것이 소유권을 의미하지도 않고 공식적인 특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등록은 일단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크레이그 라이트가 실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어도 등록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진위 여부를 떠나서 비트코인 SV의 24시간 거래량 일단 많이 올라와 준 상태고요. 가격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로 약칭되는 이 사토시 비전은 바이낸스나 크라켄, 쉐이프시프트에서 최근에 상장 폐지되는 굴욕을 받기도 했는데 그 주 원인이 바로 크레이그 라이트였다는 점에서 이번 특허청의 등록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요. 조금 재미있는 소식인데요.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이 제롬 플린이라는 영화배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CCM 메인에 걸려있는데요. 자, 이 영화배우가 30년 넘게 베지터리언이었고 곧 채식주의자였다고 하는데 종종 자신이 채식주의자라는 것을 밝히기는 했지만 베간 코인에 대해서는 남기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베간 코인이라는 것이 이 베간 네이션의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이 채식주의를 위한 그런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 본인이 자문한 이 베간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베간 네이션은 채식주의자들의 삶을 더 단순하고 더 경제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베간 코인은 더 많은 사람들이 채식주의자가 되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남겼다고 해요. 영국과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채식주의 제품을 팔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에 6천만 달러의 목표 중 거의 1천만 달러를 일단 모금하는 데 성공하면서 ICO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채소 인증이나 거래에 쓰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화배우가 간접적으로 지지를 하고 나서는 것이 뭐 다른 유명 인사들이 보였던 마이크 타이슨 같은 인사들이 보였던 그런 움직임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목을 받는다는 것이 뭐 좋은 일도 있고 이렇게 조금 오히려 자신에게 또 시끄러운 일을 만들 수도 있는 소식이긴 한데요. 어쨌든 베간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 서포트,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선물입니다. CME 거래소에서 1.34% 오른 7,955달러, 그리고 옵션 거래소에서 1.02% 내린 7,975달러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8,000달러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폭증하고 있는 비트코인 SV, 전반적으로 시장 오늘도 좀 잠잠한 상태에서 각자의 이슈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3분 뉴스가 지금 올라온 지 며칠 됐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